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그동안 민주당 편에 서 있던 뉴욕타임스가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임기 내내 단독 인터뷰를 단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동안 언론사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회피했다면서 이는 후임 대통령에게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자 뉴욕타임스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전해드리자면 뉴욕타임스의 이번 성명은 사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지가 이 24명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뉴욕타임스가 지난 수년째 불화를 빚어왔다고 보도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앞서 폴리티코지는 백악관과 뉴욕타임스가 최소 5년 동안 물및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서그레스 설스버거 뉴욕타임스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뉴욕타임스와 대면 인터뷰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사석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 수십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재임기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단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심지어 뉴욕타임스와 잦은 갈등을 빚었던 동월드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본인의 재임 기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재임 기간 인쇄매체 기자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단두 번으로 그중 한 번은 그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었던 뉴욕코의 한 기자와 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커는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속적인 인터뷰 거부가 뉴욕타임스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 타임스에 대한 바이든 측의 불만을 키우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측의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팀은 이폴리티코지에 뉴욕 타임스 기자들이 자사 매체의 역사나 위상 또 영향력 등에 심취해 가지고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갖고 취재 보도하고 있다고 털어놓게 됐습니다. 자 양측 간의 갈등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뉴욕 타임스가 그동안 바이든 측의 사소한 기사 수청 요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위 당국자가 아니면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정식 매체 폴리티코제 이러한 지적에 뉴욕타임스는 또 다시 반박 성명을 내는데요. 백악관과 뉴욕타임스의 긴장 관계는 애초 바이든 대통령의 지나친 질문 회피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가 자신의 특권 의식을 너무 내세웠던 것인지, 아니면 또 진짜 이로 인해 민주당을 응원한 뉴욕타임스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적으로 외면한 것인지. 둘 간에 진짜 불화가 있었는지 아직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 워 보이지만 민주당 지지 뉴욕타임스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 연일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대통령으로 재직권 한다면 연준이 대통령과 금리 관련 통화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연준의 길들이기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비밀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연준 운영 방안에 대한 10페이지 분량의 정책 보고서를 이미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 자문을 받아야 되며 연준 내부 규정을 변경할 때도 백악관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연방재무부를 연준의 견제기관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무부와 연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긴급대출 프로그램 등에서 재무부 입김이 보다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실상의 통화정책 결정자로 대우해줄 사람을 차기 연준의 의장으로 찾고 있다고 이 상도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단 차기 연준 의장은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의지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측근들은 연준 의장 후보에게 정책 결정 전 트럼프 차 대통령과 반드시 비공식 협의를 해야 된다는 동의를 받는 한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연준 이사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측근들은 불가능이라고 설명한 일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임명했던 파월 연준 의장과 번번이 충돌하게 됐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 연준은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리는데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며 처음으로 연준 금리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는 다시금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연준을 발밑에 두고 미국의 통화정책인 금리 결정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처럼 다소 급진적인 안건이 논의되자 이 트럼프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연준, 다시 말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일부 트럼프 행정부 출신 관료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매우 끔찍한 생각이라는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면 신용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냐, 크레딧카드, 자동차 대출 금리 등이 모두 치솟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햇빛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이것이 바로 바이드 오미스라고 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게 됐는데요. 트럼프는 지금 가장 심각한 건 경제성장률인데 1.6%까지 떨어졌다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고 경제는 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트나 조바인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의 뉴욕주 신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미국 전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지 바로 컬럼비아 대학인데요. 이, 컬럼비아 대학의 네마트 샤피크 총장이 진태양난에 처지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친 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해온 공화당 등우파신영이 해임까지 요구와 나선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로부터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현재 거센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 전국 대학 캠퍼스 시위를 양성했던 이 네파트 샤피크 총장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미 민우슈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샤피크 총장은 바로 이집트 태생의 무슬림 경제학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주한 무슬림으로 영국과 미국, 이집트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자, 그녀는 에머스트 메사추세스대에서 경제학과 정책을 전공했고,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 석사, 또 미국의 옥스,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을 받았습니다. 자, 이후 세계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3 6살에 최연소 세계은행 부총재에 올랐고, 이후 영국 국제개발부 사무처관과 국제통화기금 IMF 부총재또 영국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부총재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런던 정경대첫 여성 총장으로 학계에 들어왔으며 지난 2023년 콜럼비아 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이제 콜럼비아 대 총장으로서 현재 전국 대학 캠퍼스 시위를 촉발하게 된그 원인 제공자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콜럼비아 대학이 지난 18일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텐트 농송이 진행되자 전날 연방 하원에서 반 유대주의는 우리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을 마치 지키기라도 했다는 듯 경찰을 동원해 캠퍼스 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결국 학생 108명이 현장에서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회처럼 베트남 전쟁이 극단호치됐던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교 내 본권력이 투입된 이번 사건은 거센 역풍을 불러오게 됐고 현재 미국 전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콜롬비아 대 샤피크 총장은 전방위적 압박에 처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콜롬비아 대학을 찾은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은 샤피크 총장이 학내의 반유대주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샤피크 총장은 그린모. 학생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침해 이유로도 학내에서도 거센 비난을 침 받고 침 있습니다. 시피. 일단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 111명으로 구성된 컬럼비아 대학 평의회가 이 미국 대학교 교수협회 컬럼비아 대 지도부가 작성한 규탄 결의안을 며칠 내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수위 조절이 있을 듯 보여집니다. 컬럼비아 대 대학 평의회는 자칫 압박을 이기지 못한 샤피크 총장이 사임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샤피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공화당의 해임 요구에 또다시 대학 측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 또한 고민인 것이 바로 대학 측 입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학내 판유대주의의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리던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이 잇따라 사임했는데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바로 콜롬비아 대학 측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미 전역대학 캠퍼스 시위를 촉발한 샤피크 총장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전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을 촉발했던 헐리우드 영화계 거물 제작자 바로 하비 와인스타인의 과거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4년 만에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그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 와인스타인의 재판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피해를 폭로했던 한류 배우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어제 이 시간 뉴욕주 대법원은 하비 와인스타인이 지난 2020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을 때 대해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4대 3으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네, 대법원은 검찰이 하급심에서 기소장에 적시된 와인스타인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증언하게 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하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뉴욕 대법원의 결정에 헐리우드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을 처음 폭로했던 배우 애슐리 저드는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와인스타인의 성추인 피해자 중한 명으로 와인스타인 고발에 초반부터 함께했던 배우 로제나 아켓도 그는 정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며 법원이 그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스카상 수상 배우인 미라 소르비너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에게 치우친 사법 체계가 매우 끔찍하고 역겹다고 직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 시스템에서 성범죄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판사 중한 명인 메들린 싱가스 판사조차 법원이 앞으로 성범죄 관련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자신의 권력으로 성 착취하는 남성들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폐와인스타인이 뉴욕 대법원 결정으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캘리포니아주 LA에서도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또 그는 영구에서도두 건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와인스타인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제기됐습니다.